반명 조작 사건도 내가 그걸 만류를 했었지 말이야. 그 정보를 듣고 말이지. 벌써 이미 사태가 두 번 중간 말이지. 실세가 지금 현재 말이지. 그래서 그 사건 내가 못망한 게 지금 현재 참 그야말로 아주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이미 때 늦은 일이지만 말이지. 그래서 장도영 측근에서는 나를 엄청 고마워했는데, 아, 그래도 참 조가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고 참 막으려고 나 못 막고 우리들 대학거나 그러면 장도영 참모들은 그 내막을 알아. 그러니까 저기 말이지. 중앙에 보고 창설했다는 얘기는 이미 모두 언론에 나오고 내 책을 보니까 저기 말이지. 그러니까 황태성, 박정희, 김주필, 큰옥씨라는 책이 있어요. 내책 쓰시는 게그책맨 뒤편에 내 이름에 보면 그 자세히 나와게. 선생님, 그러면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시고 언제까지 활동하셨어요? 네. 아니, 그 나는 지금 몇달 동안 하지 않고 바로 나왔지만, 왜냐면, 그 아까 같이 저기 말이지. 뭐니까 장도영 중장 발음이 하셨네. 그러니까 저기 말이지. 중앙정보부 용어를, JP가 사람을 시켜서 또 중앙정보부 용어를 또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지경이지. 내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안 가서 끝나 처음에는 정말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싸움을 할까 했더니 그러지 않고 그래도 나 혼자 살아서라도 국내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 같이 뭔가 정말 황태성 사건을 이제 말하면 지금 아까 같이 저기 말이지 미시아에 아까 방격대 부부대장 병무삼장과 미시아에가 있었거든요. 말이에요. 그래도 한국 담당 어떤 분이었죠? 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방격대 부부대장 방첩대. 네, 네, 부부대장. 백운삼 장군, 부부대장. 지금은 취재 중입니다. 백운삼 장군, 장군이요? 네, 그, 뭔가, 저기 말이야. 박재장군 육사 이게 동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검 백봉철 수사관입니다. 조경미 씨 되시죠? 예, 예. 방송 좀 꺼주시겠습니까? 어머나.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요. 보여드릴게요. 앉아 계시고. 네, 그래. 승우정.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 잠깐만.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고. 일단 방송은 좀 꺼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창설 멤버야. 경찰. 네, 그래. 알아. 신고했다. 네. 아, 어떤 누가 신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집행을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누가 발부했냐고요. 못해. 아, 시들 무슨 장난쳐 이놈의 새끼들. 빠딩 같은 놈의 새끼들. 끄세요. 아, 그, 왜 그러세요? 지금 이거 찢어버리신 거 제가 됩니다. 다 알아. 그까진 일이 아니야. 네. 저희 듣지 마시고요. 경찰 12 신고해 일단. 저희 인터뷰 중인데요. 인터뷰 중이잖아요. 소속만 가르쳐주세요. 중앙지검 백봉철 수사관인데요. 중앙지검이요? 어떤 점이에요? 예, 지금 영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지금이라고? 저 촬영을 좀 중단해 주시겠어요? 지금 체포. 얼굴을 안 나가겠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체포 현장에서 방해되시면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방송 모드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현장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영장 4번인데 선생님이 찢으셨는데요. 내가 고발을 할 거는 외조사항법이 있다고 장난쳐. 어? 혐의는. 혐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찢으시면 어떡합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입니다. 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박근혜가 김정일이라고 말하면 2월 21일에 책임져야지 무슨 소리야. 체포영장 발부돼서 현재 시간부로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월 21일 6시 28분입니다. 변호인 선임 하실 수 있으시고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부를 한 건가요? 중앙지검 법원에서 누가 고발을 해서 한 건가요? 일단 꺼주시죠. 아니 누가 그 말은 말하라고. 나가 주십시오. 일단 나가십시오. 아니야. 그래도 저는 언론사니까요. 저희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지금 발부 검사님 청구해서 확인해드릴게요. 확인해드린. 그러니까 선생님도 관련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 조사에서. 아니 저희는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일일 신고했나? 계속 방해하시면 일일 강제로 하게. 저는 방해한 적 없어요. 잠깐 밖에 나가주시고 방송 좀 끄시고요. 일단.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체포영장이 잘부돼서 저희가 체포. 신문 좀 주십시오.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신문 좀 주십시오. 예. 저희가 바로 우측 가야 돼요. 아니야. 아니, 조정기 맞다고. 맞아, 조정기 맞아. 네, 신문 보여주시라고. 네. 아니야, 맞아. 보여주십시오, 빨리. 거의 고발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면. 고발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그거는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니까요. 저희 일단. 저희는 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수사관님 네. 그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건 저희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나와주십시오.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주시라고. 여기 있는 건 일단. 어떻게 하셨대요? 수사관님 저 명함 한 장만 명함 저희 없어요. 나와주세요. 일단 나오시고 근데 저 중앙지검 수사관이고 맞아요. 잠깐만요 진찰 이것도 아마 딱 또 전투를 시작해. 수갑 차시죠. 수갑을 차시죠.
왜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고발을 한 건가요? 누가 고발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연합에서 고발했어요.